귀라고 할까? 참 한자로 귀하다는 말과 통합니다. 그래서 이 귀는 우리의 평형감각을 유지해 주지만 보긴 별 볼 일이 없지만 실제로는 귀가 잘못되면 구토증세도 일어나고 배멀미도 일어나고 자멀미도 일어나고요. 또 노화 현상에 제일 먼저 이 귀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성인 성자에 보면은 귀이자가 딱 붙어있지요. 공자님도 62순이라 60이면 귀가 순해진다 라고 했고 소리 성자 소리를 듣는 데는 물론 당연히 이 성은 성이죠. 발음도 성이라는 자체가 중요하지만 아, 귀가 그만큼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리 성자에도 귀이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화려한 소개를 했는데 원래 변변치 않으면 이렇게 그냥 예, 상품도 보면 변변치 않은 게 밑에 많이 예, 쓰여 있죠. 변변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저의 못난 책 보면 이제 유쾌한 먹탱이, 예, 먹탱이니까 예,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 문자로 보는 세상. 저는 사실 이 녹색 시민 양성 프로그램 이를테면은 에너지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뭐 열렬한 녹색 환경 운동가도 아니고 예, 그런데 예, 그저 단지 문자로 이 녹색 환경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 하고 사실 이 강의 덕분에 제가 공부를 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옷도 양복을 입을까 하다 그냥 친환경 컨셉으로 이렇게 예, 너스하게 입고 왔음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이걸로 대변하겠습니다. 검풍이죠. 예. 칼검자에 바람풍자. 내 이성은 칼처럼 좀 예리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감성은 바람처럼 여유롭게 예, 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것을 선이라 하는 것은 부채 선이라 하죠. 예, 선선하니까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부채는 모든 부채 날려버리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녹색 시민의 녹색 발자국. 우리는 평생 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죽습니다. 중국은 쿵후가 바로 공부의 같은 어원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공부는 뭔가 하면은 삶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쩌면 대학 가고 입사하고 좋은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그 삶의 유혹과 그러면서도 신앙을 갖고 자기 자신의 예술 세계를 갖고 한 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공부 중에 제일 큰 공부가 뭔가 하면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뭐예요? 종교죠. 가장 큰 가르침이 그걸 한자로 그대로 옮긴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가장 큰 임금이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렇죠? 종은 으뜸 마루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세 가지.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죽는다. 반드시 죽습니다. 둘째, 혼자서 죽는다. 하나는 뭘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는 괜찮게 좀 해주세요. 빈손으로 죽는다. 정말 다 두고 죽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명의가 바뀌지만 오늘 강의 듣는 순간에 몇 번 메모한 이 필적은 영원히 나의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가 붓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그렇죠? 아무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삼필지와 삼부지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갈 거냐 말 거냐, 죽을 걸 왜 사니? 등산하는 사람 보고 야, 내려올 걸 왜 올라가니?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요. 왜? 인생은 왕복표가 아니고 일회 편도 일따름입니다. 제가 서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해도 개칠이 안 돼. 한번 붓이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 중일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요. 배 만드는 선주가 그러려고 배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여 풍랑을 만나더라도 배는 바다에 띄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뭐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섬은 행복이라는 섬입니다. 행복의 글자의 뿌리를 보면은 여기에 행자가 있죠. 예. 행자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매울 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울 신자. 이 행복이란 것은 신을 뚫고 나가야만 행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갓난신고 할 때 이 고초를 겪어야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밤이 없는 낮에 화려함은 있을 수 없죠. 고초를 겪어야 요 신자 보입니까? 발음도 신이네요. 예,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초를 겪어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가장 큰 갓난신고를 겪은 사람은 바로 친구, 朋友, 아니면 양친, 어버이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뜻도 되고 어버이의 뜻도 되는 거죠. 이 모든 고초를 일생 동안 다 뚫고 나가면 뭐가 올까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TV에 요즘 달인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아, 단련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고베 대지진 때 웃으면서 인터뷰하는 일본 할머니 모습이 아직도 선하고요. 네팔 지진에도 웃으면서 인터뷰하는 소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메르스 올 테면 오라. 멘탈이 무너지면은 우리 몸의 기가 쇠진해서 위험합니다. 당당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복음번가 하면은 천복과 인복이 어울려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왼쪽 부분은 신자의 약자고 오른쪽 부분은 부자 부자의 일부분, 요 자체 복자입니다만 요 안에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복이란 것은 결국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은 내가 짓는 복이고 이거야말로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네. 아, 됐네요. 우리 인류 결국은 내 혼자 행복해서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4대 과제는 뭔가 하면은 예, 먹을 거, 에너지, 물, 환경. 오늘은 환경을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2013년에 보건데요. 쌀과 그나마 쌀 정도는 감자, 뭐 고구마 정도는 자급자족이 되는데 뭐 콩 5%, 뭐 밀 거의 전량, 예, 뭐 옥수수 이런 것들 예, 전부 수입에 의존합니다. 만약 이것을 무기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인간도 에너지도 결국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환경을 위해서 점차 설명하겠습니다. 물은 처음이자 사실 마지막 믿음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물은 믿음이라고요. 믿음 안에 믿자가 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지구 환경은 예, 도깨비 환자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형편무인지경이죠.
우리가 덮은 시멘트 하나, 아스팔트 하나는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숨쉬지 못하는 피부와 같다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단체를 국가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관련한 단어를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야, 이 정도면은 한번 내 자신도 환경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피가 돌고 근골이 아우성칩니다. 자, 이 시간 무엇을 보태고 무엇을 뺄 것인가? 우리의 삶은 시옷입니다. 선택하다가 사망합니다. 시옷을 거쳐서 시옷으로 가죠. 영어는 BCD란 말 들어보셨죠? 벌스에서 초이스 하다가 D, 데스로 간다고요. 자, 이 환경입니다. 환경에 환자에 예, 요 위에 넉사자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뭘까요? 그물, 예. 신랄할 때 라자는 그물 라자입니다. 여기서는 말이 운다 할 때는 목젖입니다. 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눈입니다. 눈. 신하 신자가 눈이에요. 예. 총리는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백성의 삶을 지켜볼 사람입니다. 바라볼 망자에 망자 대신에 옛날엔 거기 눈이 있었어요. 감출 장자 못 보게 그 안에 신하 신자가 있죠. 눈입니다. 현자도 눈이 있어야 되나. 환경이 여기 눈목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품을 회자에도 눈. 아, 이거 뭐 얘기 또 그렇습니다만. 요거는 구슬옥. 아, 구슬처럼 아름다운 이건 머런자의 생략형이에요. 영 좀 다르지, 그렇죠? 예, 좀 다르면 슬프레자입니다. 슬픔과 관계없어요. 즉 아름다운 주변을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것이 이 환경이라는 환자입니다. 두루 환이죠. 그리고 환은 속성상 책받침을 붙이면 돌아올 환자야. 자기 스스로 자생 능력이 있습니다. 피드백 능력이 있다고요. 아무리 오염된 물이라도 자연스러운 환경 조건에서는 2km 흘러가면은 1급수로 바뀐답니다. 지나치니까 문제죠. 경이란 것은 땅의 경계, 즉 환경이란 것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태를 저 끝까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환경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선조들은 18,000여 명이 3만 권 정도의 문집을 남겼는데 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처음에는 없음에 놀랐다가 두 번째는 안심에 놀랐습니다. 왜? 흔하면은 찾지 않으니까요. 안전하면 찾지 않으니까요. 겨우 찾은 게 백사 이항복에 여기에 보입니까? 환경락이라는 단어. 만리의 봄 그늘에 환경은 적막한데 한 바퀴 밝은 달빛이 천지를 비추느나 허 좋다. 그런데 구글 영어 사전에 environment, 환경을 찾아봤을 때 거기에 따라 붙는 지금의 이 환경은 앞에 보았다시피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18,000명이 3만 권의 문집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환경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무나 많이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단체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럴 것이 그 원인이 뭔가 보면은 예, 폴루션 뭘까요? 환경 오염. 둘째, 환경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환경 프로텍션, 보호입니다. 예, 이건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함께하는 환경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누릴 복된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의 마음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은 바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고향이지만 마음의 고향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풍수에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모삼천한 이유는 바로 뭘 보고? 환경을 보고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내 환경 어때요? 좋습니까? 예. 아무도 말 안 하네요. 자신만의 시크릿 하우스인가 봅니다. 예.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웠어요.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러나 지금은 우리만 아름다워서 안 됩니다. 지구가 다 아름다워야 돼요. 왜? 지구촌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서양과 다르게 우리 선조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심지어 우리 자식, 마누라조차도 공유물이야, 우리 마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란 것은 둘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 물론 그전 수렵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잡지 않으면 짐승을 잡을 수 없어요. 함께 일하지 않으면 농사채를 이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 하면은 기후 변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기후는 뭔가 하면은 24기와 72후가 있었습니다. 이 24기는 우리 선조들은 그냥 못 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음력을 사용했었는데 음력의 부족한 점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24절기였기 때문이죠. 양력으로 보면은 정확히 매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9, 20, 21, 22 중에 기가 있습니다. 6월 이번 달 같으면은 6월 6일이 망정이고 6월 22일이 하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죠. 입춘, 우수, 경칩, 춘문, 정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이렇게 쭉 외웠던 겁니다. 한 계절은 석 달이고요. 한 달은 2기고 1기는 3후. 아, 후를 알아두세요. 5일을 후라고 했습니다. 아, 그 사람 참 총기 있어. 미래안을 가져서 하면 한 5일 정도는 내다보는 거예요. 달무리를 보고 아이고 2, 3일 사이에 비가 오겠네 라고. 개미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날이 굳겠네 라고요 알았던 겁니다. 1루는 5일이고 1일은 사신. 예, 때일 때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신은 3시고요. 예, 그러다 보니 1년은 24절기 72절루가 되겠습니다. 기후의 다른 말이 기체, 기체후와 같은 말인데 이건 어른에게 저는 아버님 대필해서 어릴 때 편지를 많이 썼는데 기체후 일향망강하십니까를 늘 물론 뭐 고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실수로 전상서라 라자까지 써서 그 일로 알죠? 무식한 아버지가 자식 데리고 한양을 왔는데 숙례문 지나면서 자식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저 글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르는 글자가 남대문인지 아닌지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귀공양 한다고 들었더니 숙례문이라고 양반이 얘기하니까 그놈 라지 아니냐라고 했다고요. 예, 기력과 체력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 옛날에는 기와 후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와이즈맨, 똑똑한 사람, 현인이었어요. 그래서 철을 잘 아는 사람을 철든이, 철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 예, 철부지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요즘 도시에 사니까 철든이가 잘 없을 거예요. 예, 지금 망종은 뭔가 하면은 지금 망종철인데 망종이란 것은 바로 까끄라기망, 보리가 익었다는 얘기죠. 아, 종, 벼내기, 벼 모내기 할 때야. 그냥 글자만 보면은 척 아는 거예요. 경칩이네, 놀랄경, 벌레칩, 땅속에서 버러지가 나올 때야. 라고요. 예, 그러면은 망종에 삼후가 있는데요. 초후는 뭐냐? 당랑생,
당랑권법 사마귀죠. 사마귀가 나올 때다. 중후 격시명이라 왜가리가 울 때다. 황새 이런 것들이 윽윽 하고 모내기 한 논에 나타날 때입니다. 우렁생이 미꾸라지 잡아먹으려고요. 그 다음에 말후는 뭐냐? 반설. 때까치입니다. 때까치가 소리. 아, 여지까지 봄에 입 만나서 알 까느라고 요란하게 떠들다가 이제는 새끼 품고 조용히 있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말후가 왔습니다. 예, 날씨에 우리말로는 기후를 날씨라고 하는데 이 날씨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번 볼까요? 씨는 마음씨, 말씨, 솜씨, 글씨, 맵씨, 매무새에서 오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뭐 표준을 저렇게 정했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썼습니다만은 우리 선조들은 씨만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우리는 농부가 굶어 죽어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씨가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덜어는 솜씨로, 덜어는 말씨로, 마음씨로, 글씨로, 그렇죠? 맵씨로, 패션 모델들은 맵씨로 먹고 살고. 예, 전부 다 자신은 무슨 씨로 먹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씨 없으면 죽지요. 그 씨는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버려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거침없이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내 소중한 아름다운 꽃을 버릴 때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령 처녀조차 버려야 옥동자를 얻을 수 있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동식물의 씨를 종자라 그랬어요. 종자는 어떤 게 되느냐? 무거울 종자. 예, 모내기 할 때 큰 다라니에다가 볍씨를 넣고 물을 부어서 뜨는 건 건져내고 무거운 놈으로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가 아니라 그 못자리를 만들죠. 잘 아시겠죠? 어르신들은. 인간도 놀랍게도 씨라는 사실 우리 생각 안 해봤죠. 김이 박씨 할 때 전부 씨입니다. 나는 권가니까 이 권이라는 상표의 씨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씨를 받는 날 결혼을 혼인이라고 하죠. 여자가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씨를 받는 날이 바로 혼인할 혼자입니다. 재미없어요? 그럼 재미있으면 박수라도 한번 보내줘야 제가 되죠. 예. 고맙습니다. 아유, 재밌는데, 표정을 보면 매우 재밌는데, 지금 막 그냥 표현을 못 하셔가지고 안 쓰는. 내가 읽어서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옆구리 찔러서. 예. 날이 세면은, 자, 날. 날씨부터 봅니다. 일어나면은, 오늘 날씨 어떨까라고 어원이 같아요. 날이 나면은 해가 난다는 말이 똑같죠. 낮이 되고, 낮이 바로 날에서 왔습니다. 페이스, 낮, 사람 얼굴, 페이스도 낮이래야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낮에 필요 없습니다. 어이! 하고 이리 와 하면은 금방 알 수 있죠. 밤에 이름이 필요해요. 뭘까요? 자, 달이 뜬 뒤에 입으로 불러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름 명자 아닙니까? 그렇죠? 밤에는 안 보이니까 달 뜬 뒤에 부르는 것이 이름입니다. 어이쿠. 그 다음에 한나절, 반나절 할 때 낮, 나절도 날에서 왔고 저녁의 옛말이 나조입니다. 나조해 할 때 나조. 날든 새, 낮이라야 나르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낮이고 날이 밝아야 낮에 날이 비치고 날이 개었으니 나물캐로 가자. 나물도 사실은 전부 같은 어원에서 해와 관계가 있습니다. 해는 일을 정말 많이 하지요. 해내지요. 달은 하늘에 늘 매달려 있으면서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해는 그 모양인데. 그래서 달라지다 해서 달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정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 환경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생존 문제가 된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이렇게 유식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온실 효과입니다. 온실 효과란 빛은 받아들이고 열은 내보내지 않는 온실과 같은 작용. 자,
햇빛이, 날이 땅에 와서 반사가 되죠. 다 반사되면 안 되니까 지구상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다면 추워서 못 견딜 거예요. 다행히 하늘에 구름이 쌓아주고 적당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덮어주고 오존층이 커버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아늑하게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이불이 너무 두껍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불, CO2 상표의 이불, CO 상표의 이불, 그런 이불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 관리해야 된다고 교토 의정서에서 결정했는데 그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 메탄이 4.8, 그 다음에 이러한 여섯 가지가 주로 온실가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 이불이 너무 두꺼워서 문제가 되죠. 얼음이 만약에 밑에서부터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속 생물이 다 죽겠죠. 너무나 눈물겹게 고맙게도 위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겨울을 모든 물고기들은 이불을 덮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과다 배출의 원인이, 예, 쭉 보시면 알지만, 우리 뭐 이를테면 세종대왕 때는 인구가 한 650만 명이야. 전국 남북한 합쳐서. 예. 그리고 3.1 운동 독립선언문에 보면 2천만 조선동포라고 나왔지. 그렇죠? 지금은 아마 남북한 합치면 7,500만 되나요? 예. 폭발적인 인구 증가 때문에 농경지가 많이 필요하고 공장 지어야죠. 지금은 자동차가 2천만 대가 넘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필요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이전에는 280ppm이던 것이 379, 지금은 400ppm 넘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자, 빛과 소리,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단어 잘 안 쓰죠? 빛, 소리. 사실은 지금 빛과 소리 주파수만 맞추면은 지구상의 모든 소리들이 들리죠. 라디오를 통해서.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은 햇살이 비치죠. 이것은 우주의 씨앗입니다. 우주의 씨앗, 빛과 소리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어쨌든 한참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건축, 회화는 빛의 예술이고, 음악, 무용은 소리의 예술입니다. 빛은 공간의 예술이고, 소리는 시간의 예술이 됩니다. 이 빛과 소리 장점이 뭐냐, 배울 것이 비움과 나눔입니다. 부끄럽지만 제시한수 소개합니다. 하늘은 왜 무너지지 않을까? 어릴 때 걱정 많이 했어요. 우물 속에 밑에 하늘이 있고 저 하늘에는 또 다른 하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해, 달, 별들을 저렇도록 많이 매달고도 작은 운석 지금 떨어지길 바라죠. 죽더라도. 금보다 몇백 배 비싸니까.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을 비우고 살기 때문이야. 우린 그것을 허공이라고 합니다. 하늘이라고 합니다. 빛과 소리는 왜 불평을 모를까? 태초부터 자신을 끊임없이 내주면서도 불평하지 않으면 나눔만을 실천해 왔기 때문일 거야. 밉다고 빛을 안 주고 곱다고 빛을 주는 게 아닙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은 빛과 소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호수,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때, 내 영혼의 백지를 유지할 때 사실은 가장 맑고 깨끗한 빛과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120데시벨에서 청각이 마비되고 그러더군요.
요즘 또 놀랍게도 비타민 D는 햇빛에 쏘이지 않으면 절대로 생성될 수 없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쏘여도 문제지만 안 쏘여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 30분 늘 걸으면서 햇살에 소독을 해요. 내 자신의 몸을요. 그래서 늘 비우면서 살아야만 빛과 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이 차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목표는 명예와 이익, 명리입니다. 사실 시험 치면은 전부 다 건강과 자유가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해봐 하면은 의식주, 아우, 배부르고 등 따시운 것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했어요. 배부르다는 것은 먹을 게 있다. 아까 식량 공급이 된다. 등 따시다는 건 뭐예요? 적당한 옷과 잠잘 때 집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아까 우주에 빛과 소리를 주는 이 우주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새 우주가 있는데요. 이 우자는 어조사 우자, 즉 공간적으로 무한히 넓은 것을 우라고 하고 주자는 요 투구의 의미도 있고 또 투구로 말미암아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내 생명을 살렸다.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쓰는 건 그 투구지요. 현대식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구주, 즉 공간적으로 무한 것 말미암아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주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좁은 육신인데 주제넘게도 영원한 시간을 추구하죠. 짧은 인생인데도 영원한 시간을 추구해. 좁은 육신인데도 무한한 우주를 꿈꾸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두 가지를 채워주겠다고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술과 종교지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해 주겠다고 하니까요. 삼우주는 바로 해, 달, 별이 이룬 대우주와 사람이 사는 중우주, 집은 사람의 우주죠. 사람의 집. 마음이 사는 곳, 몸은 소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도 우주론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어요. 어둠은 안 만들어도 상대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기 이원적 이론론입니다. 율곡 선생이 바로 이 이기 이원적 이론론에 선 것은 사실 어둠이란 것은 그늘이란 것은 허상이죠. 빛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겼을 뿐이죠. 낮과 밤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날 궁창, 이거는 물과 묻이 섞여 있는데 셋째 날 요거 중요합니다. 묻, 아 땅을 원래 우리말은 묻입니다. 묻, 동사 묻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왔거든요. 묻에 묻다. 그런데 묻이 궁창에서 물컹물컹한 것만, 묽은 것만 액체만 모아놓으면 바로 뭐가 되세요? 물이 되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1월 성신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물에는 바다 생물을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는 이 묻에 땅의 생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거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는 어떤 빅뱅 이 그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제가 하늘의 모습을 이미지로 한 붓으로 그려본 겁니다. 이건 지방, 땅은 네모났다. 동서, 남북, 전후, 좌우 이렇게 생각해서 땅의 이미지를 그려본 거고요. 자, 문학, 산문학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인은 1월 성신이고 땅의 문인은 산천초목이고 그럼 사람의 문인은 뭔데? 너 뭐하니? 시서 예학 같은 것이 사람의 문이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요즘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 같아요. 대학 학과는 전부 다 없어지고 있는데 인문학이죠. 그렇죠? 이걸 공부하는 것이 천문학이고 이걸 공부하는 것이 지문학이 되겠지. 그래요? 네, 삼재는 뭔가? 예, 하늘과 땅과
역시 사람을 삼재라 그래요. 어느 날 들여다보다 보니까 오, 우리말 하나는 하늘의 수고, 둘은 땅의 수고, 셋은 사람의 수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 똑같이 히읗으로 시작하고 똑같이 디귿으로 똑같이 시옷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나의 것이고 둘은 두리두리 나누어 먹는 것이고 셋이 될 때 동사 세우다, 서다, 자립할 수 있습니다. 애 없으면은 그 가족은 끝나죠. 셋이 돼야죠. 적어도. 만약에 넷이라는 말은 뭘까? 단모음하기 전에는 너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섯이 되면 왜 돼요? 다 설 수 있는 거죠. 하이파이브. 우리 한글도 바로 이 우주론이 들어있는데 천지인 모음 자음은 목화 토금수 오행의 원리를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른쪽에 전붙이면 양성 모음 위가 양성 당연히 아래는 음성 왼쪽은 음성입니다. 아침이라 그러면은 점을 해가 동쪽에 뜨니까 점이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럼 저녁 거면 점이 어디 붙어 있어요?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그러면 해가 동쪽에, 죽다 그러면 해가 진근에. 그렇죠?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차이가 재미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고심 끝에 만든 건데요. 예, 미국에서 라이브 서예 할 때 한글 가르치면서 제가 만들어 본 기호입니다. 비밀은 자음도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읍, 티읒, 피읍, 히읗이 다 있지. 그렇죠? 몸은 여기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그렇죠? 예, 몸. 예, 쓸만해요? 예. 그래서 자연, 환경, 자연과 사촌이 뭐냐? 아, 자유란 것은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유와 사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볼 때 나무가 서 있지만 새가 볼 때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동그란 카펫이 있겠어요. 그렇죠? 나무 가지 꽃잎 하나를 보세요. 이 빛과 소리를 듣기 위한 절묘한 자기 나름대로의 조화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죠? 펼치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삼투압의 현상에 의해서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수건 끝에 적셔놓으면 끝까지 젖는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노 섬유로 이루어진 나뭇잎 끝에 넓적하게 되는 건 바람이 불면 얘가 어디 돼요? 원심력에서 흔들거리죠. 물이 밑에서 쭉쭉 빠지는 거야. 그래서 차에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자, 자유 영혼 가지면서 오, 이게 가끔 예. 본디 꼭 필요한 것은 온실가스. 지금은 너무 많아서 골치다.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온실 속에 갇힌 지구 모습. 뜨거운 이미지를 제가 그 기분을 그냥 살려가지고 써보았습니다. 자, 히말라야 빙하 쓰나미가 심하다 해서 히말라야 특히 그 티벳에 가니까 한 3,000개가 넘는 호수가 있다길래 옛날부터 있었느냐? 아닙니다. 전부 다 얼음밭이었는데 이것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호수로 변화되는 거죠. 히말라야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눈에 거쳐, 눈의 동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녹아내리는 지구, 썩고 삭는 지구 그 느낌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서예를 해봤습니다. 아, 예, 제가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양해를 얻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진을 어쨌든 한 100카트 찍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빙하 보이죠? 예, 서서히 녹아서 이렇게 돌아 흘러내려가는데 여기는 물결처럼 모양이 벌써 다르죠? 만년에 1cm씩 내려가야 되는데 요즘은 뭐 하루에 내려가지 않나 싶어요. 예. 예,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빙하가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나중에 뭐가 내가 그야말로 다 녹아서
물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더 아랫자락입니다. 보이죠? 예, 언젠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예, 그 밑에 가니까 저 멀리 얄류장푸강이 흐르고, 예, 자연과 매우 어울리는 티베트 아가씨가, 예, 씻고 오고, 어머니는 그야말로 야크똥을 가지고 솥뚜껑을 누르고 밑에는 야크똥으로 예, 불을 붙이고 한 모습입니다. 예, 전부 가족들이 양은 양대로 자연을, 사람은 사람대로 자연스러운 풍광이죠. 예, 불, 불다, 불, 불다, 전부 어원이 같습니다. 예, 인류 문명의 씨앗, 불을 붙이고 있죠. 그러면은 녹색 시민 양성 프로그램, 이거는 우리 백박사님 본부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기후변화, 뭘 내가 얘기해야 되나요? 예, 이런 거, 생태환경 변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먹거리, 이것도 나도 못하겠고, 예, 지속 가능한 삶 대안이 없어요. 아, 녹색 시민의 역할, 이건 약간 거짓말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간, 그러면 초가 삼간을 떠올리는데, 국어사전에 저는 하나 더 올리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시간, 인간, 공간. 시간, 공간, 인간. 조선시대에 제가 문학을 전공했지만 인간이라 그러면은 휴먼 빙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라 해서 전부 인간, 세상을 인간이라 했습니다. 요즘 와서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간자를 인간에도 붙였을 따름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즉, 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인데, 전부 요즘은 축지법 도사예요. 축지법 아시죠? 축지법. 왜 그런가 하면 부산에 뭐 반나절이면 갔다 오니까, 이거는 왜 그러면 말을 타고 다니고, 말에서 뭐 기차로, 비행기로, 이 요즘 뭐 IT 기술이 전부 축지법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거는 바로 앞에 얘기한 거대한 명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골문으로 시, 공, 인간을 써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 즐겁고 그 공간 아름답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예술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게 해주죠. 자,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과 더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평생에 엄청 수만 가지 일을 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말과 짓밖에 없습니다. 짓, 저놈 짓뚱머리이고 요즘 언어 사대주의 때문에 제일 욕먹는 단어가 짓입니다. 저놈 저놈 저 하는 짓 봐라 그러는데 이 짓이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또 우리가 언어 사대주의 때문에 욕먹는 글자가 꼴입니다. 꼴. 꼴. 아이, 뭔 일을 하고 싶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몸이 피트니스. 요즘은 뭐 스포츠클럽 꾸면은 좀 무식한 놈으로 보이고 피트니스래야 이제 제대로 된 걸로 보는데, 피트니스가 우리말로 하면 꼴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꼴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짓을 하지 않고서 못 베기는 거야. 그래서 이 짓은 바로 동사 짓다인데, 이 짓, 몸놀림, 행위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짓이란 건 뭐냐? 의식주. 옷도 짓다, 밥도 짓다, 집도 짓다, 표정도 짓다, 글도 짓다, 약도 짓다. 야,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창조의 동사가 저는 짓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 배꼽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뇌도 아니고 뭐예요? 인중이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예, 인중. 저는 인중에 반해가지고 잠을 못 잃었어요, 며칠 동안. 사람의 중심이 인중. 왜 인중이 중요하냐? 1위는 숨쉬죠. 1위는 목을 축이죠. 그러니까 목구멍과 숨구멍 가운데 있으니까 인중이야. 실제로 권투를 할 때 뇌를 다치면은 머리 나쁜 멍청이가 되지만 여기 인중을 다치면 금방 죽습니다. 제일 급소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제일 급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코는 쿠션을 넣어줬다고. 엎어지더라도. 그리고 경고를 줍니다. 몸에서 제일 피가 잘 나도록 만들어서 항상 주의하라고. 그건 인중을 위한 거죠. 네, 목숨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여자가 요건 코입니다. 코로 숨 쉬고 이건 입이에요. 입으로 목을 축이는데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목을 축인다는 것이 시작할 시자인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기를 놓으면은 가볍게 엉덩이를 간호사가 두들기죠. 산파가. 그것은 그때 응애 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것은 운다는 것은 기도와 식도가 터졌다. 아, 목숨이 열렸다는 거지요. 아가미 호흡에서 드디어 기도 호흡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목 축일 깨끗한 물, 숨 쉴 만한 맑은 공기. 이 단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은 물, 공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복된 물이야. 모든 종교에서 영혼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 세례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없는 종교가 없어. 뭐 인도, 힌두에 가면 아주 겐지스에 가서 전신을 아주 담가야 일생 소원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복수를 아끼지 않으면 복수당하게 됩니다. 용의 순 우리말이 뭐예요? 미르예요. 미르. 미르 용. 예, 미르. 예. 일본말 물이 미즈입니다. 미즈. 예. 우리 물에 가루 타먹은 미숫가루 그러죠. 그래서 물의 순 우리말은 미입니다. 그래서 물처럼 미끄러지면 미끄러지다. 물 같은 사람 보고 믿었다. 라고 하죠. 그 외에 뭐 산에 산뜨덕, 물에 미더덕, 산나리, 미나리 매우 많아요. 용례가. 예. 이 지구의 자연. 이 자연은 원래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예. 네팔 담푸스에서 제가 호수를 찍어본 거고요. 그 한 집에 제가 머물렀던 집에 갔더니 벽을 빌려줘서 아름다운 휴식처 파노라마 포인트. 2006년도 벌써 예, 9년 됐나요? 거기서 본 안나푸르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지트 안나푸르나 써놨지, 그렇죠? 예. 안나푸르나 봉을 찍어본 건데요. 여길 보고 느낀 게, 아, 자연은 신이 만든 작품이고 예술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그러면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작품은 뭐냐? 아마 물과 공기 이런 거 아닐까? 인간이 만든 예술 작품 중에 최고 예술 작품은 술이 아닐까? 술. 아니, 제사 지낼 때 신께 제일 먼저 바치는 것이 주주객반이라 해서, 예. 뭐, 제사와 관련된 글자가 전부 술이 들어가니까요. 예. 요거는 캐나다 제가 갔을 때 빙하, 알버타주라고 있습니다. 예, 밴쿠버에서 더 들어가면 거기에 가서. 자, 빙하 놓고 있는 모습 보입니까? 예, 이렇게. 뭐 한 10년 전만 해도 하했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요 밑에 보면은 지금 빙하가 녹고 있는 걸 뚜렷하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얼음이 만년설이 그대로 쌓여 있는데 햇빛에 의해서 온실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열을 받고 지금 녹고 계곡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과 예술 어떻게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 예. 참 도리를 지켜야 된다. 자연은 자연의 도리를. 인간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예술, 뭐 예술같이 뭐 당구를 잘 쳐도 아 예술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예술이란 거는 우리 가장 아름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아까 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말과 짓밖에 없다 했는데, 그걸 유식하게 언행이라 하는데, 그 언행의 길이 도입니다. 생각해서 나아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는 질수록 가볍지만, 돌, 똥, 도는 질수록 무겁다고요. 전부 디귿이네, 그죠? 자연은 언제나 우리가 준 것보다 많이 돌려주고요. 그러면 스승으로 삼을 만하지 않으세요? 과학자가 발견, 발명을 해보았댔자, 그거는 사실 자연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겁니다. 식물의 잎, 새의 날개에서 나노를 이제서 발견하고 흉내내고 나노 섬유를 만들고, 또 요즘 뭐 제3의 그 뭐더라? 금속 그래핀이라는 그런 그 원소도 요즘 찾아내고 하죠. 자연에서 힌트를 다 얻는 겁니다. 자, 자연과 인간의 일이 만났을 때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자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이 만든 최고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술이지만 상선약수, 노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말은 이거를 저는 믿었다, 믿어온 사람으로 봅니다. 미가 물이니까요. 회남자는 유수부쟁선이라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서양말도 그 흘러가는 물은 노모스, 이끼가 끼지 않는다. 서로 통하죠. 우리 민족은 풍류민족이라는데, 풍이란 게 뭐예요? 바람이고 물이죠.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 사실은 바람입니다. 물보다 더 자유롭지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란다는 것은 바로 바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은 비가 나리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풍류라는 것은 바람과 물의 흐름이죠. 아, 자연처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풍류를 즐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 잘하자. 다 인사 단어 모르는 사람 없는데 진정한 뜻을 아는 사람도 또 없습니다. 인은 인사인데 일사자가 왜 붙었을까? 인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아니면 일을 대하거나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잠도 일이라고 봅시다. 먹는 것도 일이라고 볼 때.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예를 다하고 일을 만났을 때는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만사인데 어떻게 사람 누구 초이스해서 회사를, 그거 아닙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에게 예를 다하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만사인 것이죠. 행복은 결국 일을 알고 지업, 일을 좋아하고 호업, 일을 즐기고 낙업. 김연아가 고백했잖아요. 즐기면서 했다고. 엉덩방아를 수만 번 찍으면서도. 그래서 이거는 공자가 이미 고백했지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요즘 한수 더 떠서 좋아하는 것은 미치는 것만 못하다.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급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 또 봉사 단체 학교를 제가 이제 그 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 이름이 풍덩 예술학교예요. 그냥 풍덩 빠지자는 의미에서 만든 겁니다. 미래는 IT라고 하는데 사실은 IT 자체도 자연 환경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 우리 애국가와 자연. 이거는 이참 우리 그 관광공사 사장, 전 사장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애국가를 우리는 그냥 전부 부르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부르는데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 왜 그래 행복하냐 물었더니 이참 선생 왈, 지구상에서 이렇게 애국가 안에 자연이 숨어있는 애국가는 처음 봤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동해물과 백두산, 가을 하늘, 공활한데 뭐 남산 위에 저소나무, 뭐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자연이 준 혜택, 부수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절약하고
아껴야 되겠죠? 네. 제가 어느 유의해 봤습니다. 장자는 재물론이라 해서 모든 물건이 가지런하다. 눈동자 세포는 행복하고 엉덩이 세포는 확 불행한 게 아니다. 다 가치가 있다. 채송화는 키가 작고 연약하니까 그건 인생 실패한 것이고 잣나무는 성공한 것이다. 이게 아니다. 모든 만물은 나름의 자기 역할을 다 하니까 똑같은 이 재물론이에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재물론에 빠져있지. 그렇죠? 예, 재물론이 아니라 재물론. 그래서 아주 죄송하지만 돈교, 자본주의교 예, 너무 빠져있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어렵게 제가 찾아본 것이 역할분담으로 나가야 돼. 비교, 우열을 비교하면은 끊임없이 전쟁밖에 없을 것이고 역할분담, 그래 내 팔자야 라고 하면은 행복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따라서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세요. 아, 모든 생명체의 공유재산이다. 지구상에는 150만 개의 식물과 300만 가지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동물이 그렇게 많다니. 눈에 보이는 동물은 그중에 20%, 80%는 뭐 박테리아, 아메바는 동물이 아니죠. 늘 숙주에 기생하니까요. 어쨌든 곤충이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작은 동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유명해지려면 간단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아 미안합니다만 오늘 제 이름으로 된 이 집 터를 원래 여기에 살던 사슴과 까치 이름으로 같이 등기부 등본에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언제 토픽에 보니까 재산을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는 사람도 있더군요. 예. 환경보호 첫걸음은 덜 쓰고 덜 버리. 너무 쉬운 얘기죠. 따라서 법정스님 말씀 가난한 선택. 그러니까 선택한 가난. 가난을 내가 일부러 초이스해야 됩니다. 법정스님은 뭐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구 12개라도 모자란다 하고 입적하셨거든. 12개 지구도 모자란다고. 사실은 가만 보면은 제가 입는 옷 12배 이상이 집에 잠겨 있어요.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 제가 보는 책 12배 이상 서가에 꽂혀서 30년, 40년 그냥 꽂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제는 직업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약사 계신지 모르지만. 아, 약사란 직업도 의사 약 처방에 따라 따따따따 컨베이 시스템에 따라서 그냥 봉지 탁탁 나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직업 중에 1호죠. 가르치는 직업도 이거 사라질 1호입니다. 왜? 어느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당하겠어요? 나오라 뚝딱 하면 그냥 답이 다 나오는데. 학교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한 3만 개의 직장이 있는데 그중에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술적인 일이거나 또 이 실버 산업과 관련돼서 몸 쓰는 일은 영원한 직장일 거고 아까 말씀대로 이미 인간은 너무나 환경을 많이 황폐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이를테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뭐 쓰레기를 준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직업은 앞으로 절대 유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성이나 현대처럼 특수한 사람이 부익부 빈익분 그렇죠? 10년 전에 그들이 50%도 안 돼. 지금 80% 국가 수익을 두 집에서 다 가져가잖아. 그렇죠? 이게 현실이야. 그러면은 남은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밖에 없습니다. 원래 신라의 화랑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만 실천했어요. 서양은 지금도 영국의 황태자처럼 늘 포클랜드 전투에 우리 그 왕의 새끼를 먼저 보내는데 우리는 참 선조 때도 보니 뭐 고려 시대 때도 공민왕이 홍건적이 쳐들어오니까 복주로 피난을 가졌어. 아이고 편안하게 내가 살았다 해서 편안한 안자로 고쳐서 안동으로 가죠. 안동. 선조는 의주로 임진왜란 때 도망가고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으로 또 가고 난 수원에 있다고 서울에 있다고 방송은 거짓말하고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구에 해를 끼친 유일한 동물을 생각해보면 사실 인간이 가장 피해를 끼친 해충, 미안합니다. 예, 제가 제일 큰 해충 같아요. 그러나
참 지구에 이것도 언어 유희예요. 제가 만들어 본 지구력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구라는 것은 우리말 구르다는 말이 바로 한자의 구와 서로 똑같습니다. 하늘에 구르는 것은 구름이요. 땅에 구르는 것은 굴렁쇠. 물이 구르는 것은 구렁. 구렁파놓잖아요. 그렇죠? 예. 지구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건 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독서해 본 결과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절제가 이게 타이틀이겠더라고요. 실내 온도 유지, 경제품 친환경 마크 있는 거 쓰고, 물 아껴 쓰고, 이거 물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칫솔 컵에 받아서 사용하자는 거. 세수할 때 계속 틀어놓고 전부 다 씻는데, 사실은 받아서 써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정확히 고백하면은, 아침에 어머니가 물 데피면은, 세수하고, 그 다음에 발을 뽀득뽀득 묵은 때 씻어내시고, 그리고 그 물을 걸레 빨고 텃밭에 버립니다. 텃밭에 버려서 상추, 배추를 길러 먹었던 거죠. 그렇게 흔한 시골 좋은 물에서도,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야,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물을 그렇게 아끼셨을까? 예. 쉬운 겁니다. 딱. 그런데 쉽기 때문에 실천이 어려워요.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함을 모르듯이. 어머님이 내한테 한 얘기. 이놈아, 어찌된 것이 봄에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우리는 그래 배웠는데 요새는 늘 찰떡같이 알아들어도 쑥떡같이 넘기냐. 오죽 안 믿으면 진짜 순100%참 기름이라고 해야 되냐. 기름 가졌나 그러면 고소한, 제일 고소한 기름을 부엌에 가서 가져와야지. 예, 정말 바람, 편서풍, 무역풍. 예, 시간이 없어서 무역풍에 꼭 한번 관련 책 읽어보세요. 편서풍 이야기. 역사를 훤히 꿰을 수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만 산은 물이 될수 없고 물은 산이 될수 없습니다. 그저 내 자리가 그늘지고 음습한 곳이더라도 그랬고 이것이 내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양지에 있는 사람도 역시 거기에 대한 감사할 줄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부족한 제가 문자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 산과 내가 어울리고 나무와 나무가, 그리고 집과 초가집과 잘난 기와집도 어울려 사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기와집은 하늘을 받드는 형상이죠. 초가집은 땅을 받들고 사는 형상입니다. 예, 집의 변화, 피라미드, 대궐, 교회, 텐트, 그 옆에 움직이는 집, 자동차가 안 나왔네요. 예, 역시 필요로 한 것은 앞에 쭉 흐르는 내가 되겠습니다. 구멍은 동굴이에요. 이건 새 집이고, 예. 쓰레기. 예. 재활용. 이미 99%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1% 노력만 들이면은 다시 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역시 선택한 가난의 목적이죠. 제가 저 시골에 감천고등학교 신설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았어요. 사범대학을 나와서. 그때 이 운동이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멋있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자.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일보 후원으로 한강 살가지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 예. 뭐, 안아기 운동, 아줌마가 나라의 기둥이다, 뭐 이래, 그죠? 예. 쓰레기, 환경과 제일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지구에 바람과 물 조정하는 그 키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남극과 북극입니다. 남극입니다. 영하 30도에 영하 70도고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예, 우리나라의 130배나 큽니다. 오스트레일리아보다도 더큰 남극 대륙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도 더큰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은 대륙이고 북극은 완전 바다입니다. 북극해라고 하죠. 예. 이 남극이
색깔은 단순히 두 가지 바뀌었습니다. 하늘과 물은 푸르고 눈은 하얘니까 남극 대륙입니다. 이 남극 대륙에 놀라운 것은 평균 높이가 얼마쯤 될까요? 수천만 년 쌓인 눈얼음의 높이 2,300m입니다. 제일 높은 것이 4,850m가 되고요. 그 눈과 얼음 산이 실로 엄청나죠. 물론 바닥에는 땅이 되어 있고 그 땅에 아마 어쩌면 그 두터운 이불 속에 원시 생물들이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천만 년 동안 기후 변화를 조절해 온 것은 바로 남극과 북극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북극의 모양입니다. 예, 2007년에 이 정도 그래도 허연 자국이 많던 바다 얼음이 2012년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소의 북극 면적 연합신문의 기록이었습니다. 기후 피드백이 가장 강한 지역이 바로 북극인데요. 북극이 정말 문제인 것은 지구 최강의 기후 피드백 시스템,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햇살을 받아서 얼음이나 눈은 전부 다 반사를 시키는데 이게 녹으니까 바다 물이 열을 흡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먼저 달궈질까 땅이 먼저 달궈질까 바다가 먼저냐 육지가 먼저냐, 바다가 온도 상승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도 북극에 고마운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 덕분입니다. 예, 부산에서 로테르담 가는데 7,400km나 단축되니까요. 그 나머지는 걱정입니다. 예, 요거 보면은 겨울철 북반구 온도가 빨간 선이고 파란 선은 북극 온도 상승인데 지금 완전히 탄젠트 곡선처럼 올라가고 있죠. 북극곰 걱정되네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인 온실가스 CO2를 줄이자는 거고요. 그러면 함께 초록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CO2를 아까 88.2%나 온실 공기의 그 88.2%가 CO2가 문제니까 이걸 줄여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905년에서 2005년 지구 표면의 온도 0.74도 상승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CO2 농도와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이 정상 분포 곡선을 이루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머릿속으로 아마 환경을 생각해 봅니다. 자연 환경도 좋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생활 환경인데 정말 선택한 가난에서 정리정돈을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리가 쓸 것과 못 쓸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정돈 꼭 필요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돈입니다. 벨트가 허리에 있어야지 목에 있으면 교수대가 되겠죠. 예, 제일 아름다운 게 이슬과 노을입니다. 신이 아침 이슬을 준 것은 저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눈빛으로 하루를 보내라고, 저녁 노을을 준 것은 저렇게 럭셔리하게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밤을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로키 산맥에서 로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녹색의 기쁨 산맥에서 조로석화 아침 이슬 저녁 노을이라는 글자를 써봤습니다. 예, 거기서 찍은 캐나다 호수고요. 거기서 그려본 저녁 노을 그림입니다. 예, 우리가 남길 것은 초록박자국 녹색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푸르고 복되고 녹색 대지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속되길 바랍니다. 초록 평화의 세상,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데 그 길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은 비를 견뎌야 되는데 그 비 귀찮아서 우리는 너무 많은
우산을 만들고 또 지붕을 만들다 보면은 제2, 제3의 비극이 도래할 겁니다. 오늘 참 함께해서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